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아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대를 가르켜서 MG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80년대 초반에 태어났던 밀레니엄 세대와 또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어난 초반까지 태어난 또 Z 세대의 그 사이를 가르키는 세대가 MG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세대가 변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것들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는 참 빠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와 또 이전 세대의 갈등을 보면은 또 아, 변화가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X 세대가 있었고 밀레니엄 세대가 있었고 또 m g 세대가 있듯이 계속해서 세대는 변화되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흐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거듭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빠르게 변화되는 그 세,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세대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상기시키며 설교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지금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또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그 세대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세월이 변해서 세대가 변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넣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호랩산, 신해산이라고도 말하는 그 호랩산에서 우리와 함께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 2세대들은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그 호랩산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죠. 그 광경을 출애굽 이세대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주셨던 말씀을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너희와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좋은 글귀, 좋은 명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 포로 세대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고요. 또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또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듣기 좋고 교훈이 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라 하셨을까요? 이세대들에게 왜 그토록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출애국 이세대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뛰어난 존재입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기운 빠지는 소식이겠습니까? 유능한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전해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전의 역사했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계명을 주며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따를 자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인도하고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너희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부임에 와서도 그런 마음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다미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여, 연약하고, 그 생각이 그 영적인 눌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온통 믿음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곳에 왔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주님을 보기보단...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종가 같이 얽매고, 붙잡고, 흔들얼고 있는 저 고난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 나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나여와 하나님이다. 날량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니 더 이상 불평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것을 넘어서 놀라운 힘과 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끼리 아무리 강야와 같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언약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산에 불에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산에 불이 붙을 만큼 엄청난 불과 연기가 또 자욱 자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큰 음성이 들리니 그 기이한 현상 앞에서 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또 각기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들었으니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장막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따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라 하시는 것이죠. 내 곁에 떠나지 말고 동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만큼 신뢰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를 사용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곁에 서 있으라.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두려운 길이고 그 길은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무슨 길이라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내 곁에 서 있으라." 말씀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중재자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서 있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언약의 통로로, 또 말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오직 말씀이신 주님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능력과 또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묵상함에 나아갈 때 듣고 배우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보게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음을 또 하나버지 하나님 힘 입어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한번더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주님의 언약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소서. 날마다 주님 곁에 서 있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 나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 언약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그 마음과 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나오게 되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해,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기에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이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더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혁의 통로로 소리 를사 용하 여 주십시오.